지위 단일성의 원칙과 체계 통일성의 원칙을 이거를 혼돈을 해가지고 답을 잘못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지위 단일성의 원칙은요, 한 사람만 지위를 하라는 얘기고, 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쫙 라인이 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지휘 감독도 라인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시험에 났던 얘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어느 거 맞는가 보세요. 어떤 기업의 분업 원리와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경호 조직 구성 원칙이 뭡니까 하면서 이거 말고도 밑에 뭐 협력성, 기관 단위 작용 원칙 네 가지를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체계 통일성이 원칙이 맞잖아요. 명령하는 사람, 또 복종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감정하는 사람, 체계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지휘가 한 사람만 한다, 이렇게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바로 우리 시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이다.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이군요. 그래서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인데요.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직 단위 작용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세요. 경호활동을 할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호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자꾸 중복이 되지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경호학은 대통령 경호라고 보세요. 대통령 경호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단위 어떤 작용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호 협력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호 협력성의 원칙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뭐냐면요, 경호조직, 경호원만 가지고, 물론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경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국민 또 어떤 다른 어떤 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칙이 바로 경호협력성의 원칙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경호활동을 할 때 대통령 경호실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게 국가정보원일 수도 있고, 또 군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뭐 법무부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어요. 또 이거를 더 벗어나서 어떠냐면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뭐냐면요, 국민들이 어떤 VIP 경호와 관련해서 뭔가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숙제한 거를 신고하는 것도 일종의 협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이 행차를 할 때 교통통제를 하게 돼 있는데 국민들이 불편해도 참는 거, 그게 협력 관련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때 한번 이렇게 봅니다. 또 잘 안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지휘체계 어떤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기관 간에 협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경호조직 구성의 원칙을 쭉 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통합성의 원칙, 뭐 계층성의 원칙, 뭐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 그러면 그거는 경호의 특성을 얘기한 거지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은 아닌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아닌 거 찾아보라 그러면서 여기 건 하나 뚝 빼가지고 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양쪽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조심을 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각국의 경호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민족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경호조직에도 특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각국의 경호조직은요, 공경호와 관련해서 국가원수라든지 행정부 수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호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를 쭉 나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도 해마다 한 문제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땠냐면요, 어떤 경호조직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나라의 경호조직이냐 또는 아니면은 각 나라의 어떤 나라와 그 나라의 경호조직을 연결하면서 뭐 틀리게 연결되는 것은 또는 맞게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최근의 문제는요, 미국의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 비밀 경호국 SS의 어떤 경호 대상 아닌 것 뭐 틀린 거 찾아보라, 이렇게 나온 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영국의 경호조직이, 아무래도 영국이 미국이 지금 공경호 관련해서는 가장 앞선 나라지만요, 영국이 일정 부분 미국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경호조직서부터 한번 봅니다.
타이틀은 각국의 경호 조직 이렇게 되는데요. 각국의 경호 조직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먼저 영국의 경호 조직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영국의 경호 조직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영국의 경호 조직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어떤 왕실과 관련되는 거, 또 그리고 어떤 여기 수상과 관련되는 두 이원화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실 경호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수상 등 어떤 고위 공직자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 물론 영국은 왕실, 여왕이 국가 원수예요. 물론 실질적인 어떤 업무 집행권은 수상한테 있지만 어떤 형식적이나마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왕실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경호를 하냐면요. 이건 수도경찰청 왕실경호대에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경찰청에 있는 왕실경호대에서 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왕실외교관경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면서 영국의 수도경찰은요. 여기 런던은 로버트 필경에 의해서 창설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간경비론에서 한 번씩 다 공부를 한번 해보신 그런 내용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실 경호대에서 경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수상 등 공직자의 경우는요 이원화가 돼 있어서 수도경찰청 여기까지는 맞지만요. 거기 특수부 VIP 경호과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수부 VIP 경호과에서 한다. VIP 경호과에서 수상 등 고위 공직자, 강료들의 어떤 경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왔던 SAS는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테러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영국의 SAS라고 해서 여기 테러 관련되는 진압부대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대테러 부대 중에서요 가장 먼저 생긴 게 영국의 SAS다. 이거는 영국 공수특전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의 경호경찰의 특징을 해놓고 그래놓고 영국 경호 어떤 경찰의 특징 해놓고 삼중경호를 조금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삼중경호를 얘기했거든요. 물론 삼중경호가 가장 먼저 생기는 거는 영국이다. 그런데 그 삼중경호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거는 미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얘기를 했지만 뭐 해서 여기 1선, 2선, 3선 뭐 이렇게 경호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영국의 3선 경호는 3선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여기 있었다 봅니다. 그리고 1선은 근접 경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접 경호를 얘기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1선은 근접 경호, 최후의 보루, 몸으로 막는 경호가 근접 경호다. 그리고 중간 경호는 2선은 어떤 정복 경찰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평소처럼 어떤 치안 유지, 질서 유지 잘하면요. 위의 기도를 분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간 경호, 정복 경찰의 경호다. 그리고 그 외곽 경호는 뭐냐면요. 어떤 정보 수집 따위, 또 그리고 거기 요시찰인 명부 작성 따위, 뭐 이런 게 삼선 경호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정보 수집 따위를 하는 뭐 그런 거를 삼선 경호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영국의 삼선 경호라는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물론 공경호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공경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미국을 봅니다. 미국의 공경호를 한번 보면요. 미국은 대통령 중심 이제 국가이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 경호는 어디서 하냐면요. 여기 국가 원수 경호는 어디서 하냐면요. 이거는 비밀 경호국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 경호국이요. 그러면서 여기를 비밀 경호국을 S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서 S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비밀 경호국에 어떤 경호 대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대상.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자세히 좀 안 나왔지만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서 여기는 뭐 어떤 전현직 대통령과 뭐 어떤 전현직 부통령 뭐 그리고 그 가족까지 그 경호 범위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교재는 안 났지만 어떠냐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미국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밀 경호국인 SS에서 경호하는 게 이거는 어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전직 대통령이 됐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평생 동안 경호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땠냐면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까지인 거 아닙니까? 미국은 평생이었다가 10년이었다가 그리고 작년에 어떤 여기 평생으로 다시 바뀌었어요.